오늘 새벽 진천에서 역주행하던 차와 음주운전 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. 뒤따르던 차들도 잇따라 부딪혀 한 명이 숨지고 다섯 명이 다쳤습니다. 김영일 기자입니다. 경차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고 차체 파편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. 또 다른 차량은 충돌 당시 충격을 보여주듯 에어백이 작동했습니다. 오늘 새벽 0시 반쯤 진천의 한 국도에서 승용차가 역주행을 하면서 마주오던 경차와 정면 충돌했습니다. 잠시 뒤 이 사고를 목격한 택시가 멈춰섰고 뒤따르던 승용차가 택시를 연이어 들이받았습니다. 역주행하는 승용차가 있다 이런 신고가 들어왔어요. 이미 도착해 보니까 정면 충돌한 사고고요. 한 30초 정도 후에 뒤따르던 차가 추돌한 사고. 이 사고로 역주행한 승용차 운전자 63살 정모 씨가 숨졌고 경차를 몰던 33살 장모 씨와 택시 탑승자 등 5명이 다쳤습니다. 피해 차량인 경차 운전자 장여인은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.102%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. 경찰은 숨진 정 씨가 1km 이상 역주행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는 동시에 정 씨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혈액 감정을 의뢰할 예정입니다.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.